안녕하세요. 2017년도 양성평등 문화상 신진 여성 문화인상을 수상한 슬릭입니다.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. 외로가 허락하는 대로 단감가 깨어나기 전에 적어도 여전히 다음날까지 남은 알콜 적당히 핑계로 삼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건드리고 이제 세상의 어떤 차별과 편견 같은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 시선 같은 게 아직은 좀 차가운 분들도 많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꿋꿋이 꾸역꾸역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음악과 관련된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는 해봤지만 어떤 문화상, 막 여성 문화인상 이런 걸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. 내가 정말 많이 모르는 영역에서도 나를 많이 지켜봐주고 있구나.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분야의 사람들도 나를 보고 좋게 봐주는구나. 그래서 그전보다 더 뭔가 많은 여러 다양한 방면의 사람들한테 관심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. 더 열심히 해서 한 번 받으니까 또 받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이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. 상이라는 게 사실 정말 인생의 상이잖아요. 우리가 목표 지점이 상이 아니라 살다 보면 뭔가 보상같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고생했다, 틀린 길은 아니다 이렇게 한 번씩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이 상을 뭐 받으실 분들이나 혹은 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뭐라고 해야 될까 각자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저에게는 그런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저의 삶에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,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각자 자리에서 힘들지만 우리 함께 잘 버텨주십사 하는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.